심으뜸은 과연 10km를 1시간 안에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작! 아까 5km 때 저 데미지 올 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너 지금 막 네. 힘들어 보이지 않아? 내 심장이 나대고 있어요.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어요. 와, 화이팅!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범석입니다. 최근에 러닝 토크를 하다가 오빠랑 같이 하면 러닝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취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섭외를 했고요. 생애 최초로 10km 러닝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오빠한테 10km 정도는 약간 제 기준에 1km 그는 느낌이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10km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뜸이가 한 7, 8km는 그래도 꾸준히 뛰었다고 하니까 10km 한번 도전이 좀 기대가. 근데 이게 네. 5km를 5분 30초 페이스로 뛴다고 네. 10km를 5분 30초 페이스로 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아직 저는 10km 하면 저한테 약간 미지의 영역이라서 궁금하기도 하면서 약간 무서우면서 약간 좀 그러거든요. 거기다 날씨가 더우니까. 날씨가 더워가지고 네. 오늘. 근데 지금 오빠가 러닝을 지금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군인 시작부터 했으니까 10몇 년? 21살 때부터 15년 넘은 거야? 15년 넘었지. 와 18년 작년에 무릎 수술했잖아요. 작년 11월에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지금 6개월 됐어. 진짜요? 근데 최근에 하프 뛰었잖아요. 저는 좀 무리해서 근데 너무 뛰고 싶어가지고 좀 몸 관리를 좀 빨리 해가지고. 그러면 오빠가 생각하는 러닝은 장비빨이다 아니다? 모든 운동이 똑같은 네. 것 같아. 장비빨이. 그래서 지금 오빠 한번 뒤돌아봐 주실래요? 오빠가 맨날 이 안경을 쓰고 있어서 이 안경이 조금 탐나긴 하는데 아,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한 30? 비싸다. 러닝 고글 그 정도. 그리고 러닝화는 이 키로수가 있어. 쿠션이 죽어. 아 진짜요? 관절로 다 데미지가? 오빠랑 페이스 약간 목표치 정해서 조금씩 좀 페이스를 좀 당겨보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오늘 무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절대 무리하면 안 되지. 천천히 시작해서. 그쵸. 오빠가 제 컨디션을 보고 조금씩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페이스나 그런 느낌이나 이 심박수를 계속 공유를 하면서 10km에 저는 집중해야 되니까 오늘 분량은 오빠가 좀 책임져줬으면 좋겠거든요. 으뜸이가 말한 것처럼 좀 오버페이스? 무리하면 안 돼. 오버페이스가 제일 위험하고 대부분 러닝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스타트가 무조건 빨라요. 무조건. 네, 천천히 출발해서 몸 상태 보면서 완주 목표를 일단 처음에는. 출발해볼게요. 심으뜸은 과연 10km를 1시간 안에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고! 20바퀴. 20바퀴? 왜 그렇게 말해서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게 해? 해보자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 체력이 지금 힘든 게 아니라 얘 마음이 떨려서 심박수가 자꾸 올라가는 느낌? 그럴 수 있지. 원래 측정 때 항상 똑같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생애 최초 10km를 측정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스는 5km 정도까지는 5분 40초에서 6분 정도로 오빠가 계속 유지를 해줄 거고 5km 기점부터 해서는 컨디션에 따라서 10km까지 좀 가보는 쪽으로 해볼게요. 처음이니까 오버 페이스 안 하고 처음에 네. 좀 약하게 시작해서 네. 몸 상태 보고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측정이니까 그래도 네. 조금 더 끌어올리든지. 잘 부탁드립니다. 첫 측정이니까 제가 잘 리드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준비됐어? 네. 자, 화이팅! 화이팅! 준비 시작! 나와있어. 뭐 길게 가야 되니까 네. 몸에 힘을 최대한 네. 아껴야 돼. 저는 상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치, 어깨가 이렇게 지금 네. 올라오려고 하거든? 네. 어깨 자꾸 털어. 계속. 상체 긴장은 어떻게 풀어요? 방법이 있어요? 뛰면서? 네. 뛰면서 계속 어깨가 많이 움직여서 네. 어깨가 이렇게 말려, 힘들수록. 계속. 계속 내려요? 팔 계속 떨어지고. 오빠 팔 동작이 거의 없더라고요. 되게 최소한의 팔 딱 앞뒤로 흔드는 거. 근데 나도 이제 막 러닝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네. 비하면 되게 큰 편이잖아. 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좀 빠르게 뛰고 하면 상체에 펌핑이 네. 많이 아 시선은 어디 보는 게 좋나요? 시선은 네. 한 2, 30m 땅? 그쵸. 좀 아래 보는 게 낫죠. 그래야 턱을 좀 땅에 네. 턱이 들리면 안 되거든. 러닝 할 때 무슨 생각해요? 종이 할 때는 진짜 별의별 생각 다 하는데 아... 근데 러닝이 좋은 게 네. 뒤에 하는 순간은 요거에 집중할 수가 있잖아. 아무 생각 잘 안 하고 내 호흡하고 내 스피드랑 막 이런 거. 근데 너 지금 막 네. 힘들어 보이지 않아? 아니요. 아니 이게 저 억울한 게 맨날 힘든데 사람들이 안 힘든 줄 알아요. 오빠도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얼굴 변화가 없으니까. 응. 근데 러닝은 힘들면 말 못해. 아, 저 아직 말이 되니까? 5kg 이후 한 살짝 더 올려도 될까? 응. 지금 더 유지하다가. 일부러 말 못하게 하려는 거야? 아니, 아니. 다리 무거운데? 뭐 책정이니까. 아까 5kg 때 저 데미지 올 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왔는데? 몇 킬로인데? 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아직 알아. 힘들어! 지금 심박수가 170이 넘은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170인데 170으로 안 보이는 게 너무 킹받아요. 운동을 많이 시켜보니까 네. 알겠어, 막. 힘든 척을 하는 것도 좀 보이고. 네, 그것 때문에 아직 그것 때문에. 다리가 무거운데? 힘든 체력은 안 돼. 아, 너무 웃기다. 그 노래 너무 되게 정말 너무 웃겨. 이 정도로만 계속 달려도 퍼지진 않아요? 그렇지. 오케이. 지금 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네. 있어서 그렇지. 맞아요. 제가 그게 지금 좀 있어요. 스피드는 지금 네. 7km 이후부터 아마 올릴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네. 지금 좀 조심스럽잖아요. 네. 혹시 퍼질까 봐. 근데 지금 충분히 여유 있어. 지금 몇 킬로예요? 6.6. 네. 체감은 한 8킬로 된 것 같은데. 선생님, 제가. 네. 8kg. 와, 화이팅! 이렇게 안 남았다. 오빠들이 왜 까만지 알 것 같아요. 그렇지. 마지막. 오빠가 좀만 뒤로 가줘. 조금 올려도 될 것 같아. 마지막입니까? 내 심장이 나대고 있어요.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어요. 600m 나왔다, 600.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 한 바퀴. 마지막 한 바퀴. 화이팅! 화이팅! 저희가 300. 저희 200. 가자. 마지막 100. 와. 예. 아. 일단 그늘로. 힘이 나왔는데. 아 뭔가 나와. 보드 클레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더 뛸 수 있어. 더 뛸 수 있다고? 어. 길이를 더 가는 게 아니고 네. 속도를 더 올릴 수 있어. 나는 올리면 힘들 것 같은데. 그 전에 처음부터. 지금은 이제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네. 5kg까지 되게 약하게 갔잖아. 저를 제일 괴롭힌 게 뭔지 알아요? 이쪽 방향에 해. 여기만 얼굴이 까매지는 느낌 났어. 이게 자꾸 방해했어. 오빠들 같이 뛴 제 페이스 소감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계속 찍어주셨잖아요. 여기 와서 네. 말해. 저 잠깐 쉬는 거. 둘이 토크 좀 해주면 안 돼요? 일단 좀 과소평가해서 퍼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제 더 잘 밀고 갔고 그 하체 운동 같은 걸 많이 해서 그런가 힘이 있어요. 이 롤링에 힘이 있고 하나 알려드리면 네. 진짜 8kg 때 진짜 힘들었었더라 이게도. 그래서 그냥 다리 힘으로 뛴 거야. 오빠 따라서 그냥 무릎을 들었어요. 다리 힘으로. 10kg 처음 뛴 거 치고는 진짜 페이스 괜찮았던가요? 네. 그리고 더 잘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훈련을 통해서 진짜 45분까지는 금방 당길 것 같은데. 진짜로 얼마나 왔어? 오빠 제 인생 목표가 49분 지금 52분 나왔지. 52분 나왔다고? 아, 너 시계로. 몰라, 못 봤어. 너 시계로. 어. 진짜? 생각보다 기록이 너무 많이 나온 건데. 아, 52분 아니, 너무 30초. 조금 나온 건데? 어, 내 거 52분이야. 그렇지. 52분이죠. 52분 나서 평균 5분 16초 나와서 아 이것 때문에 50m만 더 뛸게. 뛰기 때문에 심박 한번 볼까요? 심박이 저 얼마나 힘들게 나요? 힘들게 뛰긴 했네. 저 170으로 네. 힘들게 없어요. 일단 오늘 10km 52분 50초
52분 50초. 네. 아. 처음 뛰었는데 진짜 10km 진짜 대단한 기록이고, 측정할 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속도면 충분히 더 뛸 수 있는 5km까지 기록이. 약간 수다 떨어서 오빠가 자꾸 페이스 놓칠까 봐 그때부터 말 좀 줄였는데 내가 말 못하는 걸 잘 못하잖아. 그래서 계속 말이 안 없어져가지고 제가 페이스로 올렸어요. 그래서 한 7km부터 말이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7km에 5분 6초 한번 찍었다 그냥. 49분을 이틀 뒤에 다시 하면 줄일 것 같아요. 진짜요? 조금 오전 시간에 좀 더 빨리 하면 좀 더 빨리 목표 45분 잡아야 될 것 같아. 에? 45분 목표? 근데 그러면 너무 2-3개월 고수 아니에요? 45분이면 아마추어 네. 그냥 네. 큰 대회 말고 웬만한 대회 나가면 입상하지. 45분은 금방 뜰 것 같아. 오빠가 가지고 있는 베스트 신발에 안경에 모자까지 있으면 저 좀 다른 게 수 있겠더라. 저는 좀 운동을 어느 정도 장비빨이라고 생각해요. 자, 으뜸이의 다음 10km 측정 준비 후 검석 오빠 추천 러닝화, 그 다음에 30만원짜리 고글. 오늘 같은 날 필수로. 네. 필수. 삥 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2024년 6월 28일을 내 비밀 일기장에 써놔야 될 것 같아. 물론 일기장은 없어요. 네, 러닝이 원래 뛸 때 되게 힘든데 버텼을 때 마지막에 그 성취감 때문에 하는 거거든. 오빠가 몇 킬로 뛰었다고 얘기해 준 게 6점 몇 킬로였어. 근데 나는 8킬로 뛰었다고 생각했거든. 네. 체감은 한 8킬로 뛴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3번 정도 왔는데 그냥 왼발로 그 숫자를 계속 셌어. 하나. 그렇지, 그렇지. 둘. 자기만의. 천천히 100을 쉬니까 한 얼마 정도 지나 있고 해서 그거를 마지막에 3바퀴 정도 돌렸던 것 같아. 10킬로면 100개, 100m 네. 100개 뛰면 끝나잖아. 그래서 오빠 제가 아까 오빠가 그랬을 때 무슨 생각하냐면 진짜 하나도 위로가 안 됐어요. 위로 안 됐어? 오빠가 저는 7km 뛰면 이제 한 30km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100m를 네. 20번만 더 뛰면 된다는 거야. 나한테 그게 너무 힘든 건데. 80개 뛰었으니까 이제 20개만 뛰면 된다. 뭐 이런 느낌. 이제 32개 남았다고 하는데 32개가 나한테 너무 많은 개수인 거야. 스쿼트 100개 챌린지는 우리 버금이들이 똑같은 생각이겠지. 그렇지, 그렇지. 오늘 촬영 도와주신 이제 범석 오빠, 변호사 오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빠들은 제 이제 투픽이 되신 거예요. 이제 제 러닝 선생님이라서 제가 이제 선생님으로, 스승님으로 모실 테니까 제 러닝 기록을 좀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의향이 있으신가요? 근데 선택권은 없어요. 도전정신. 기록 단축하신다고 했으니까 숙제를 내줬으니까 일단 숙제 네. 잘하고 45분 목표로 40분 40분 목표로? 그러니까 40분. 40분이라고 하면 내가 시간을 조금은 내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 40분 40분에서 그날 컨디션 따라서 50분씩 그치, 하는 그치. 거를 진짜 못해도 주 2회. 왜냐면 내가 축구 말고 유산소를 아예 안 하잖아. 그래서 제가 유산소를 주 2회 하면 살이 빠지니까 맞아. 진짜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해볼게요. 그러면 진짜 강해질 것 같아. 오늘 일단 심으뜸 생애 최초로 10km를 뛰어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에 워밍업 도와주고 촬영 도와주셔서 제가 좀 편하게 뛰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분 언더로 40분대 기록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하시는 분들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오버페이스 되지 않게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석 오빠 채널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 운동하시는 분들, 축구하시는 분들, 러닝하시는 분들 이번 여름에도 부상, 조심, 득근, 그 다음에 감기 유의하세요. 10km 처음 측정한 사람 치고 너무나 잘 뛰어져가지고 러닝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많이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틀 뒤에 뛰어도 49분 때는 뛸 것 같은데 생태계 아까 파괴한다고 했는데 금방 파괴할 것 같아요. 오늘 네.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놀러 오겠습니다. 네, 저도 오빠 채널에 놀러 갈 테니까 언제든 초대해 주세요. 네, 언제든 한번 놀러 오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